폐혈증. 왜? 무서운가? 오늘은 국내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폐혈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은 일반인들에게는 암이나 폐렴 등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저 질환 없이 건강한 이들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폐혈증은 감염에 대한 비정상적인 숙주 반응으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기능 장애로 정의됩니다. 임상적으로는 장기 기능 장애는 SOFA 점수로 평가하고 미생물 감염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진단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폐혈증의 발병 위치. 폐혈증의 발병 위치는 전신이며 미생물에 의해 감염이 되면 균혈증이 발생하고 혈류를 타고 다니던 세균에 전신 감염되어 여러 장기로 전파하여 전신에 발병합니다. 폐혈증에 저혈압이 동반된 경우를 폐혈성 쇼크라고 합니다. 폐혈증의 원인.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폐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합니다. 폐혈증은 뇌수막염, 피부화농증, 욕창, 폐질환, 폐렴, 뇌막염, 봉화지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담도염, 담낭염, 신우염, 골수염, 감염된 자궁 등 다양한 장기 감염에서 유발됩니다. 폐혈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연쇄상고균, 포도상고균, 대장균, 폐렴균, 농농균, 진균, 클렙시엘라 변형 농농균 등이 있습니다. 폐혈증의 증상. 폐혈증의 증상으로는 오한을 동반한 고열, 저체온과 동반되는 관절통, 두통, 권태감 등이 있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미약하며 호흡은 빨라집니다. 폐혈증이 중증이면 의식이 흐려집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저혈압에 빠지고 소변량이 줄면서 쇼크 상태에 이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수가 빨라지고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력의 상실이나 정신, 착란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의 저하 및 신체 말단에 공급되는 혈액량의 저하로 인하여 피부가 시퍼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균혈증이 있으면 세균이 혈류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자리를 잡아 그 부위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인균의 특이적인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서 폐혈증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소화기 계통의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 설사 및 장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기의 출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통된 증상으로는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35도 이하로 내려가며 호흡수가 정상 호흡수에 더해서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하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신체 말단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저하되므로 피부가 퍼렇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썩기 시작하는 조직 괴사가 나타나며 구토 및 설사, 부정맥, 장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관 투과성이 증가돼서 혈관 내 알부민이 빠져나가서 혈관 내 교질삼 투합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환자 혈관 내 물이 다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 쇼크, 부종 등도 발생합니다. 인지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고 사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의학처치를 시도해도 20%에서 35%에 달하는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혈증 관련 질환. 폐혈증 관련 질환으로는 폐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박테리아성 뇌수막염, 급성 신우신염, 파종혈관 내응고, 급성 담낭염, 저혈압,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황세포도 알균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폐혈증 진료과. 폐혈증 진료과는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소아중환자과입니다. 폐혈증의 진단 및 검사. 폐혈증의 특이적인 진단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혈액검사상의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폐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혈액배양검사가 필요합니다. 장기기능장애는 SOFA 점수로 평가합니다. 번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나 급성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혈증의 치료.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진과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통해서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찾은 후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증을 치료합니다. 폐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어도 3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만일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감염 장기의 농양이나 괴사, 조직이 존재하거나 인공장기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폐혈증을 치료할 때에는 환자의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시키고 신체의 각 조직에 혈액 및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폐혈증은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혈증 증상을 보이면 재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폐혈증의 경우도 사망 위험도가 20에서 35%에 달하며 빠르게 더 악화되어 폐혈성 쇼크로 진행되면 40에서 60%가 사망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게다가 폐혈성 쇼크는 장기가 망가져서 쇼크가 온 단계라서 폐혈성 쇼크로 진행되면 치료를 받아도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균들이 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법은 일단 대량의 수액 공급으로 혈압 유지, 광범위 항생제로 경험적 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균배양 검사를 보고 항생제를 조절합니다. 세균에 따라 듣는 항생제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늦기 전에 균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원인균을 찾는다고 항생제 들어가는 시점이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폐혈증 환자가 자가면역 질환, 후천성 면역결 핍증후군, 당뇨병 등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기저질환도 앓고 있다면 사망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폐혈증과 관련된 이모저모. 폐혈증 발병 후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집에서 혼자 치료할 수 없으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혈증은 미생물이 체내로 들어와 염증을 일으키는 게 원인. 배우 문지윤은 2020년 36세의 나이에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후염을 앓다가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문지윤의 사망 원인이 된 폐혈증은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 여러 장기가 빠르게 나빠지는 질환으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이 체내로 들어와 염증을 일으키는 게 주원인입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해당됩니다. 폐렴, 뇌막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욕창, 담낭염 등 역시 폐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내 미생물의 침투와 별개로 신체 일부의 염증 반응 및 염증 물질 생성으로 전신적인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기와 비슷합니다. 폐혈증의 주요 의심 증상은 우리나라에서 폐혈증으로 숨지는 환자는 한 해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폐혈증 의심 증상을 보여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데다 설령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데려가도 의료진이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폐혈증은 증상이 감기와도 비슷해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맥박이 빨리 뛰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등 단순한 감기와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열과 함께 오한, 빠른 맥박, 빠른 호흡 등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즉시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는 폐혈증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폐혈증 예방을 위해 평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을 백혈구가 물리칠 수 있지만 고령이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며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 간 질환 및 알코올 중독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과 신생아는 폐혈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폐혈증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특히 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폐혈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 배용준도 지난 2009년 폐혈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당시 소속사는 배 씨가 책 지필 등으로 인해 과로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폐혈증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폐혈증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폐렴입니다.
폐렴은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에는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으며 설사 걸린다 해도 그리 어렵지 않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폐렴을 앓았으면서 중증의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치명적이며 감염 확률 또한 급격히 높아집니다. 폐혈증은 3시간 내에 치료하면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폐혈증 사망률이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혈류는 혈관을 통해 순식간에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폐혈증에 걸리면 급사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수액,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면 사망률이 10%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혼자 회복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만약 폐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은 좋지만 폐혈증이 의심이 되면 꼭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서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폐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